지난달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 10명 중에 한 명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제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1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량은 285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4.5% 줄었습니다.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%에 달했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.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폭탄 고지서에 놀란 각 가정과 사업자들이 사용량을 줄인 결과로 풀이됩니다.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난방비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새 38.4%나 늘어나면서 각 가구와 사업장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대비 4.5% 줄였더라도 난방비는 32.2%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